아이고, 왜 지금까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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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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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근데 방송하면 약간 삶의 질이 좋아진다요. 제로투 추시다가 탈춤 추시던데 갑자기. 저 그 탈춤 아니에요. 저만의 스타일인 거죠. 딩딩딩딩딩 그치. 새로운 영상을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를 넓힐 수 있고 그치 그치 시간을 넓힐 수 있어요. 그다음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치 그치 그니까 자본적으로도 영상을 보면서 방송을 하고 나서 진짜 맞아 맞아 나의 맞아. 성공 시대 시작됐다. 그치 그치 트위치 방송 시작하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트위치 방송 시작하고 나를 찾는 사람 많아졌다. 트위치 방송 시작하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원호는 반대하던데? 응? 저, 저 또 몰라. 원호 형, 형 절대 방송하시면 안 돼요? 원호가 지금 조언해준 사람들 시청자 제일 적어. 아, 그거 알아? 얘 전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아, 그만하라고요! 저 왜 저러냐고! 왜 미친듯이 그래요! 아, 진짜! 아까 했으면 됐잖아요! 아니, 아까 방송 중인데 제가 나와, 그러면. 왜? 아, 언제까지 저 이미지를 그렇게 떡락시킬 거예요? 아, 떡락 안 됐어. 과거일은 과거일 아니냐? 그만해요! 몇 째째예요, 이게? 저 사람도 식상해요. 식상하죠, 여러분? 반려똥인데요? 그러니까 2017년에 했던 일인데. 아, 왜? 2017년 무슨 말, 얼마나 많은 일 있었는데 네 일을 생각을 해. 아, 그래서 오늘 어택은 미미짱이야, 양갱이야? 아, 아니, 그, 역, 어택 이런 거 우리 없어요. 우리 어택 없어요. 아니, 쉬고 싶은 밤이다. 아니, 그 피망상이야. 형이 앉아. 술 취하고 싶은 밤이야. 너는 과거 딱히 없잖아, 근데. 아니, 너가 아는 과거는 많잖아. 아, 근데 그것도 딱히 뭐. 궁금하다. 민수가 술에 취했었어. 어? 아니, 쟤 맨날 술에 취했는데요? 맨정신이서 넣는 거예요? 민수가 취했지. 아, 싫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연락을 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민수 얘기해도 왜 자꾸 저절이야. 아니, 왜 자꾸 민수 얘기하는데 니가 저러려. 우리 술 얘기하지 말아요. 알았어. 민수가 멀쩡한 정신이었는데. 그치. 우울했지. 어, 우울했지, 단지. 우울한 거 따지 말아요. 왜? 민수가 하루 종일 밝아? 내가 그때 침울 했어. 어. 아, 침울한 거 하지 말아요. 왜냐면 그때 전 여친과 헤어졌어. 우리 전 여친 전 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뭐 여친과 헤어졌어. 헤어졌었어. 얘도 뭐 술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얘도 연애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만남이 있었으면 헤어짐도 있었고 여친과 헤어졌는데. 아, 저 근데 헤어진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왜냐면 너무 슬프거든요. 나가! 나가 있어. 오늘 같은 나가 있어. 아니 오늘 같은 좋은 날 왜 그렇게 슬픈 얘기 들어와? 아 나가 있어. 아니 싫어요. 아 나가 있어. 아 괜찮아요. 한 번만 내 남친 잊혔다고. 양갱님 그렇게 안 봤는데 화내는 모습이 완전 여자 김은별이네요. 은별이 여자예요. 아 재밌었다. 그래. 다시 사귄 날 vs 남친인 척. 어 맞아. 은별이도 이런 흑역사 있어. 한 2부작은 나온 것 같아. 오늘 이 유튜브 각을 3부작으로 한번 뽑아보고 생각이 있어요. 저는 지금. 뭐해? 뭐해? 지금 방송 중이었어요. 아 뭐야? 왜 울어? 야 은별아. 병신 된 김에. 방송 키지 말고 잠깐 일로 올래? 여기서 텐션 올리고 네 방송 가. 여기서 오래 안 할 거야. 저 올려줄 거예요. 아 여기 둘이서 방송 좀 하자. 알았어. 빨리 와. 잠시 후. 어? 머리카락에 반지 꼈어. 민수 뭐해? 아 은별 어서 와. 은별아 안녕. 뺐어? 아, 반지 뺐어. 아, 은별아 차 뽑았다며! 자 노래 계속할게요. 아니 노래는 저작권이 걸려서 내 눈! 내 눈! 미안해 씨발 좀 보였어 그래. 아니 씨발 보였어 그래 미안해. 진짜라니! 아니 내가 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은별아! 반가워! 미미짱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 거 아니야. 우린 친해, 그치? 진짜 웃긴 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얘기하고 친해지기 싫은 사람은 계속 기분 풀린다니까? 여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Somebody help me! 아 그래? 머쓱! 제가 가져올게요. 어? 아 싫어요! 저는 은별이랑 있을래요. 제가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둘이 네. 하체 놀이 아 싫다고요! 하체 놀이 그만 들래요! 아니 하체? 하체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렇지. 하체를 너무 힘들게 해서 우는 거야. 하체 힘들게 하면서 울법도 해요. 안 울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왜 자꾸 보여줘요 진짜? 아니 무슨 일이야? 설거지하러 들어왔더니만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아니 무슨 일이야? 왜 뭔 일이요? 한 평생이 지난 후. 야 너 밥 먹었냐? 아니요. 이거 같이 나눠 먹어. 나 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먹어? 처먹지 마 씨. 밥 먹어. 야 먹어야지 좀 해야지. 맛있겠다. 많이 먹었나? 많이 먹어라. 둘이 좀 친해졌어? 네, 둘 짱 친이에요. 그래? 왜 그걸 제 의사랑 상관없이 정하죠? 왜 안 친해? 친해요. 조금. 목표를 포착했다. 뭐야 이 턱에? 야야야, 언니 턱이 턱이 무슨? 아, 잠깐! 시력이 안 좋아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안돼요. 아니 이거 그 물티슈로 이 언니 좀 닦아줘. 클렌징 티슈로 닦아주게? 클렌징 티슈. 어쩔 수 없네. 손을 이렇게 해줘. 빨리. 아, 닦고. 어, 동생이 닦아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아이 먼 길은 보람 있구먼. 짜증나요. 우리 이렇게 다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식사 자리 너무 좋습니다. 아 맞아. 그거 좀 틀어줘. 이런 미션. 뮤비 돈 몇 백 개 줬어? 아 그치? 아 좀 조금 들었지. 나 그리고 의상도 맞췄어. 특수분장 됐다? 나 주인공이었어. 왜냐면은 양양 창을 하면서 제대로 딱 주인공스럽게 해본 적이 없어. 이거 돌아간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대. 나 울었어. 집에 가면서. 저도 뮤비 찍게 해주세요. 너 뭐? 들어보니까 한예종 출신이더만. 맞아요. 맞죠? 야, 한예종 출신이면 천재야. 그리고 15년 동안 했어. 네. 15년 동안 장을. 야 그러면은 네가 네 노래 귀에 꽂고 자전거로 틀어놓고 잘 수 있으면 돌아가줄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노래가 마음에 들거든요. 뭐지? 그러면은 양갱 씨 다음 노래 부를 때 거기 해. 보조 출. 내가 왜? 아니 근데 알 수 없는데? 노래 안 부를 거라며. 이런 게 바로 위기 의식이라는 걸. 아 왜? 나중에 같이 한번 찍으면 되지. 뭐 찍고 싶은데? 영상? 사실 없어요. 그냥 모두가 저에게 관심 가져주고 모두가 저 보고 해주는 그 환경이 부럽다 할까? 그러면은 낄낄이네? 왜? 그냥 먹 때리는 건데요? 아니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하고 왜 걸리는 거야? 아니 잠깐 눈 그냥 불알이길래 불알? 동생이 좀 그래요? 봐주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해요. 또 돈이 알죠. 형네가 아는 여자 사람 친구가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그분이 울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걔가 골뱅이 소면을 먹고 있었대. 그래서 근데 걔가 혹시 너 그거 걸린 사탄이? 과거 이야기 좀 해볼까? 웹툰 작가는 누나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벤츠를 타고 다녀서 뚜껑이 열려. 어, 그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이에요? 응? 유준아님. 아니. 이럴수가. 이럴수가. 이삼이 언니? 아, 이삼이 언니인가? 이삼. 야. 뭔 소리야, 진짜. 웹툰 작가가 누나면 그 둘밖에 없어. 와! 저는 은별이가 제 동생이라서 너무 좋아요. 밤양갱이 옛날에. 아! 뭔지 모르겠는데 저 소개시킨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아니 너한테 얘기해주려고 했는데 언니가 막아서 그래. 그래요? 어. 우리가 좀 더 친해지면 얘기해줄게. 친하다면서. 그럼 예쁜 양갱 언니 들려 조잉 해줘. 저가 왜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들 메리트가 없다. 있어. 있어요? 질러. 질러. 딱 해봐. 근데 안 질렀으면 좋겠어. 아! 아니 나 봐봐.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들어야겠어? 그걸 굳이 들어. 너의 삶에 이득이 없어.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 하지 말라. 양갱 언니. 하지 마! 들렸지, 들려. 예쁜 양갱 언니. 이거는 너 아주 최고다. 야, 너의 애교가 처음으로 통용했던 것 같아. 진짜. 한 평생이 지난 후. 그거 뚜껑 열고 와서. 우리 태학교 교문 앞에서 남자친구인 척 해줘. 표정 봐, 씨. 표정 봐, 씨. 이거 들었어도 됐나? 이거 너무 찌질한 추억 아닌가? 그 다시 사기 때문엔 좀 괜찮지 않나? 안돼, 다시 사기는 그래도 서류상 남는 게 더 추하지 않을까? 나 아니지. 대학생이었을 거 아니야. 나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래도 다시 사귄 날은 다시 사귄 날. 아닌데 아닌데 그건 귀엽기라도 아직 찌질하진 않았는데. 왜 찌질한데? 그럼 앞에 신인이요. 여기서 아, 두 줄로 이 새끼 저 새끼 해놓고는 밑에서 다시 사귄 날. 아닌데 아닌데. 추한데. 그렇게 무력적으로 남자친구인 척 해달라는 게 더 찌질한데. 아닌데 아닌데. 여기 혼자서 지 혼자 끙적끙적 씨발 씨발 이러고서 다시 사귄 이 지랄한 게 더 찌질한데. 저도 이런 짓거든요? 저도 자존심 있지! 저 저보다 찌질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서류상으로 남은 찌질한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아, 이건 더 찌질하지! 제가 더 찌질한 말이에요! 더 찌질한 말이에요! 다시 사귀자는 거 찌질한 말이에요! 다시 사귀고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니가 어떻게 다시 사귀지? 자자자자 그거 이거 하나만 말해줘요. 제가 좀 더 낫죠? 솔직히 제가 좀 더 낫죠? 자자자 솔직함 자자자 얘가 욕했어요! 욕했잖아요! 찌질한 애가 욕했어요! 찌질한 애가 먼저 욕했어요! 찌질한 애가 먼저 욕했어요! 자 이제 서로 미안해 한마디씩 하자. 그 먼저 한 사람이 메리트 줄 거야. 하나 둘 셋. 미안한데 네가 먼저 걸릴 거야. 이런 식이었으면 저도 미안하고 말했어요. 얘들아. 그 전남친들이 다 그렇게 좋은 척도 아니잖아. 저 제 전남친 좀 더 나았을 거예요. 아니요, 제 남자친구 좀 더 잘생겼어요. 아 얘들아 얼마나 잘생겼으면 시발 오빠를 나갔겠어요. 내 전남친 그 정도 아니었어. 내 전남친은 시발. 야 네가 이겼다. 그래 내가 더 추하다 할게. 그래 네가 추하다 그래. 그래 내가 추해 내가 추해. 아니 호빠에서 만난 게 아니야. 아니 씨발 호빠에서 만난 게 아니야. 남친이 사귀다가 호빠가 돼버린 거예요. 호빠 선수가 된 거야. 얘는 그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가 결국 헤어진 거고. 아 오늘 방송 뭔가 가족의 단란함을 느꼈달까. 아주 기분 좋은 방송이었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도 이제 독립 인생을 산 지 거의 9년째인데 또 이렇게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또 두 딸의 이제 화해를 이룩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고 나는 오늘 이 두 딸이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앞으로도 콘텐츠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더 친하게 지내고 서로 이름 불러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는
뛰어왔어? 조금 늦는다고 나 어디 안 가는데 말이야. 술은 뭐 먹을래? 와인도 있고 뭐 소주나 맥주 다 있고. 아 참 진짜 앙큼해 아기 고양이. 입술은 나중에 더 우리가 발전되면은. 잠깐 눈 감고 3초만 세볼래? 방구석 코스프레 콘테스트를 너를 위해 준비했어. 웃길 것 같아. 하지만 이쁠 것 같아. 부천 국제만화축제의 코스프레 게시판에다가 그 모습들을 올려줬으면 좋겠어. 날짜 기억해? 9월 5일까지야. 1등 상품은 11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에 애플 펜슬 2세대. 다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그때쯤 가서는 네 입술을 가져도 좋아. 기대하고 있을게.